깜들아. 그 안에 갈까? 자, 조금만 불러게요. 네. 네, 나오지. 으쌰, 가자. 으쌰, 가서. 아이고, 아이고, 가기 싫어. 어떻게? 안 갈라는 게 뭐? 오, 나오려고 하는 거죠, 자꾸. 이럴 때 진짜 가장 마음이 아파요. 말을 해서 이해를 시키고 싶은데. 치료 잘 받고 와. 갔다 오는 후에 등산하러 가자. 연돌아. 선생님 도와줄까요? 아유, 깜돌아. 아이고, 깜돌이가 오줌을 쌌네. 무서워서. 오늘 내내 좀 불안하고 긴장이 됐던 거죠? 네. 깜돌아, 많이 긴장했어? 어떻게 오줌까지 넣었네? 깜돌아, 깜돌아, 일로 나와. 나오자. 깜돌이도 여러 가지 검사들을 네, 깜돌이도 다 검사해서 어디에 질병이 있는지. 그러니까요, 우리 깜돌이 건강해야 되는데. 깜돌이는 몸 어딘가는 모르지만 백혈구가 높다는 소리, 염증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눈을 검사하다 보니까 안충이 나왔거든요. 치료를 해주는 거죠? 네네. 방광 초음파에 검사하다 보니까 방광에 크리스탈이 있더라고요. 크리스탈? 크리스탈. 이라는 게 잠깐 나왔는데 전 굉장히 좀 생소한 단어거든요. 걱정되고. 예. 방광의 결석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네. 돌이 되기 전에는 크리스탈이라는 모래 같은 성분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크리스탈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크리스탈은 모래고 결석은 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비유해서 크리스탈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칼슘 옥살레이트냐 아니면 스트로바이트냐. 스트로바이트 같은 경우는 세균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칼슘 옥살레이트 같은 경우는 산성에 속하고 옛날에는 스트로바이트가 비율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칼슘 옥살레이트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사실 저희 같은 비전문가들은 이렇게 전문 용어를 들으면 갑자기 살짝 네, 어려웠거든요. 딴 세계에 네, 있다는 것 같은데. 스트로, 칼슘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제가 걱정되는 건 우리 깜돌이가 정말 심각한 상태인지 좀 그런 게 걱정이 그렇죠. 되거든요. 다행히 깜돌이의 경우는 결석으로 안 가고 크리스탈만 있어요. 크리스탈인 경우는 약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크리스탈이나 결석이 참 많이 아프고 아이들이 안 걸리기 위해서는 어떤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 원장님? 네. 집에서는 운동을 많이 시키고 물을 많이 마시면 어떤 종류에 상관없이 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네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약을 쓰든지 음식을 바꾸든지 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크리스탈이든 물 많이 마시는 거는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시고. 그런데 사람처럼 억지로 먹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을 좀 시킨다든지 아니면 갈증이 나게 해서 그리고 아니면 사료를 살짝 물에 불려서 주는데 스스로 마시지 않지만 불리는 거는 물 양을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심각하고 재발이 잘 되고 그런 애들은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되죠.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저기 지금 크리스탈을 빼내는 과정인 거죠? 네, 저건 수술은 아니고요. 방광 요도에다가 카테터를 넣어서 시술을 하는 건가요? 네. 이제 아버님 만나는 거죠, 다시.
아버님도 긴장하신 것 같아요. 아이고. 깜돌이 없는 동안 어떠셨어요? 심심했지요. 외롭고 사람 먹으러 하면 지새야 되는데 안 죽고 하니까 어제 적적하니 그 생각 나 저녁에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보고 싶었지요. 안돌아, 안돌아, 이봐, 안돌아,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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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봐, 이봐, 나와,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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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봐, 누구요? 안돌아, 아, 반갑다, 아유, 울었네, 울었마녀. 아픈 다 고쳤어? 안돌아. 아, 왜, 왜, 왜? 진짜. 아. 너무 좋죠. 이렇게 또 건강하게 치료도 해주고, 아주 보니까 아주 그냥 순발력도 좋고, 전에 아주 그냥 걔가. 전보다 더 건강한 네. 것 같았어요? 아주 뭐, 걔가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앞으로 깜돌이 건강하게 잘 키우겠습니다. 안돌아, 안녕.